요즘 뭐 이제 김 의원님이 신명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중앙일보 왜 그렇게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왜왜 중앙일보 이렇게 기사를 썼을까요? 신명계라고. 글쎄요, 이현주 의원이 예, 예. 민주당에 복당하는데 예, 예. 누군가 안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특히 예, 이제 정론관의 예, 예. 기자회견 시간을 잡으려면 현역 의원이 예, 아니면 안 되니까 안 되죠. 예, 예. 누군가는 해야 되는데. 예. 아무래도 그걸 이제 광의의 인재 영입이라고 보고 복당이긴 예, 합니다만. 예. 그래서 제가 나서게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졸지에 뭐 신명계라는 딱지가 하나 붙었습니다. 딱지가 붙었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현주 의원이 이제 복당을 했는데 네. 뭐 여러 설들이 많았고 사실은 들어오기 전까지는 뭐 언론에서 막 엄청나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쏟아냈잖아요. 이 대표가 전화를 했니 아니니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진행된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이 대표가 전화를 한 건 사실이고 예, 예. 전화하기 이전에 이현주 의원이 민주당에 복당할 의사가 있다고 하는 게 직간접적으로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게 예, 됐죠. 예. 네, 이제 전화를 하면서 민주당 복당과 관련한 내용이 이제 알려지게 됐고 네. 또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찬반이 있었죠. 있었던 거죠. 또 그 과정에서 민주당의 비판의 내용이 뭔지 7년 전에 본인이 탈당할 때 민주당에 남긴 일종의 상처 네. 또 7년간의 경험 이런 걸 이제 되돌아볼 시간도 됐고 또 네. 그게 당일 복당 기자회견에 보면 나와 있죠. 네, 나와 있잖아요. 민주당 당원들에 대한 일종의 사과, 그리고 본인이 이제 소위 풍찬 노숙을 겪으면서 네.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과의 비교, 그리고 지금 시기에는 유일하게 제1야당인 민주당 중심으로 뭉쳐서 윤석열 검사 독주를 그 폭주를 막아내는 유일한 힘은 민주당이다. 그래서 네. 자기도 힘을 보탠다. 이런 취지가 뭐 누가 대신 써준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쓴 회견문이니까요. 그 안에 그 본인의 소회가 다 담겨 있는 거 아닌가라고 봤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나 언론들도 아마 그렇게 추측을 할 것 같은데 입당 그러니까 복당을 하게 되면 뭔가 또 혜택을 받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뭐 지역구라든지 비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약속받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들이 막 나돌고 있거든요. 당내 의원 중에 일부는 뭐 들어오더라도 불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본인이 출마 의지가 있는 건 사실인데 당일날도 밝혔습니다만 그 문제는 모두 저 당과 당원들의 뜻에 맡긴다라고 했고 예. 당 입장에서는 복당이 현실화되지 않았는데 어느 지역을 뭐 저희가 약속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단 복당을 하면 복당 후에 저 출마할 적절한 지역이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는 필요하면요 뭐 여론조사를 돌려본다든지 네, 네. 뭐 그렇게 해서 할 예정이기 때문에 사전에 특정한 지역을 확약하고 복당 절차가 추진된 건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이현주 의원이 뭐 출마를 하게 될지 한다면 어디로 갈지 이런 부분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지금 복당이 네,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확정되지 네. 않았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력이라든지 지역의 구도라든지 이런 거 전부 확인해서 어디로 가게 될지를 이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있겠군요. 그렇겠죠. 그럼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물론 이현주 의원이 복당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했을지라도 민주당 입장에서 복당을 했을 때 총선에서 뭔가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 또는 이점으로 작용할 거라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결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점이 그렇게 작용을 했을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요인이 다 있지 않았겠습니까? 네. 저 이현주 의원이 탈당을 할 때 민주당에 남긴 상처들이 네, 있죠. 또 네. 그것을 기억하시는 국회의원분들도 계시고 그렇지만 이제 최근에 국민의힘을 직접 경험하면서 최근 몇 년간 누구보다도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인 행동들에 대해서 가장 앞장서서 싸워왔고 네. 또 입당 기자회견에서도 밝혔습니다만 지금은 민주당이 유일하게 윤석열 검사 독재 정부에 맞설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절박함이 있었고 네. 이제 그러면서 그 힘을 이제 합친다고 하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일종의 플러스 요인 아니겠습니까? 네. 그 플러스 마이너스를 저희가 뭐 얼추 계산해 본 바 네. 대체로 이제 온라인상에 우리 이제
적극 지지층에서는 되게 한 8대 2, 8대 2 정도. 정도로 네, 네. 이현주 의원이 이 복당해서 하는 게 좋겠다. 단 복당할 때 예, 사과는 해야 된다. 뭐 그런 전제를 달아서 예, 예, 예. 그런 요청이 훨씬 많았죠. 아마 그 취지가 반영돼서 복당을 하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복당이 됐으니 앞으로 어떤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밟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당일날 예. 기자회견하고 예. 대표 차담하고 예. 복당 원서를 저한테 전하고 가서 제가 대신 저 예, 접수를 하고. 해서 이제 복당 절차가 아마 진행 중에 있을 겁니다.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어떤 방향으로 정할지 어떤 이제 정치적으로는 복당을 했다고 그렇죠. 봐야 할 거고 봐야 되겠죠. 그래도 이제 법률적으로는 이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본인이 뭘 요구하고 이런 것도 아니잖아요. 들어오면서 예를 들면 뭐 본인은 이걸 꼭 해야 되겠다든지 뭐 비례로 가야겠다든지 아니면 어느 지역을 가야겠다든지 네, 그런 요구를 없었던 거죠. 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또 언론들이 계속 추측했을까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네, 실제로 네. 뭐 그런 네. 게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 네. 어쨌든 이제 복당을 했으니까 민주당과 총선 승리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그 전략공천하고 인재 영입 문제. 인재 영입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이 됩니까?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겁니까? 오늘 이제 25번째 인재 영입을 했습니다. 네. 이번 주 중에 한 차례 정도 추가로 인재 영입을 할 예정인데 네. 대략 30명을 넘지는 30명. 않을 것 같고요. 그 이전에 현재 이제 잠정 확정된 분과 아직 약간의 유동성이 있는 분 포함해서 5인 이내 서너 분 정도의 추가 인재 영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제 그런 정도 되면 인재 마무리. 영입은 대충 마무리를 하고 그분이 이제 지역으로 나가실지 혹은 이제 비례로 나가시게 될지 혹은 여의치 않아서 당의 여러 가지 뭐 정책이나 전략 파트 등에서 네. 이제 자문을 하게 될지 등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본인 의사와 여러 가지 이제 지역구 사정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 것들 다 함수를 고려해서 한 2주 내로 대충 정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들어오신 분들은 대체적으로 출마를 아마 이제 뭐 뭐랄까요 고려하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렇지 않고 당에서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이제 저희가 소위 비례 후보로 사전에 협의하고 들어오신 분이 교사 출신의 백승아 선생님만 예. 이제 그런 케이스고 그런 대부분은 다 지역구 출발을 염두에 두고 이제 인재 영입을 했는데 예. 그 중에 일부 이제 비례 룸이 있으면 비례로도 할 수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마저도 이제 뭐랄까 그 룸이 안 생길 그럴 수 있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또 뭐 이번 총선이 마지막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당의 여러 가지 통로로 기여하다가 이제 대선 이후의 상황도 볼 수 있고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덟 번째로 들어오신. 백범 김무 네. 선생의 증손 네. 김영만 씨 같은 경우는 네. 지난 대선 때 인재 영입이 됐는데 대선 이후에는 이제 당의 이제 작은 활동들을 조금씩은 하셨습니다만 당시에는 뭐 대선 국면이다 보니까 전혀 주목을 받질 못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에 여덟 번째로 영입이 되셨는데 의외로 그 백범 김구 선생하고 안경만 씌워놓으면 똑같아요. 그리고 아주 잘생기고 여러 가지 면에서 뭐랄까 우리 당의 가치와 노선에도 맞고 또 우리 당 당대표실에 김구 선생의 네. 사진을 걸 수 있도록 네. 그런 기회도 같이 만들고 해서 근데 그게 원래 대선 때 영입이 되셨던 분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때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번에 이제 총선 출마의 기회를 갖게 될 것 같아 보이고요. 네. 이번에 꼭 또 기회를 못 갖더라도 또 다른 기회에 뭐 저희 훌륭하게 쓰일 수도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TK 지역에 이제 아직 공천이 완성이 안 되고 몇 명만 지금 발표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소위 일반적으로 예측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경력이나 검사 출신들을 꼽기 위해서 거기 있는 의원들을 이렇게 다른 곳으로 이동시킨다든지 아니면 압박을 해서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니면 공천에 탈락시키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이제
국민의힘의 최근의 행태로 보면 김건희 특검을 막기 위해서 예. 현역이 공천에 불만을 갖고 탈당하는 것을 최소화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아주 강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윤핵관 내지는 측근 검사들이 배치되는데 현역 경쟁력이 매우 높으면 그 현역을 컷오프를 시키는 게 아니라 예. 험지로 유도 예. 밀어내기를 하는 거죠. 를 예. 해서 예. 소위 불출만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탈당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같고 예. 충분히 이 이제 새로 이제 내리꼽는 사람이 경쟁력이 있으면 그냥 경선을 붙이고 예, 시키는 예. 경우들도 예.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예. 네, 그런 면에서 지금은 제일 원칙이 뭐랄까 그 용핵관을 예. 심는 것보다도 오히려 탈당을 억제하는 것에 방점이 많이 찍힌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무조건 합의 10%는 컷오프를 한다고 했다가 있었죠. 그것도 지금 흐지부지 되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런 것 등을 고려해 보면 김건희 특검이 무섭긴 무서운 모양입니다. 근데 그럼 민주당은 뭐 지금까지 언제쯤 김건희 특검법을 재의결한다는 뭐 계획이나 이런 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는 결정된 게 없습니까? 아마 이번 주 중에 있을 의원총회에서 이제 제의 요구된 김건희 특검법을 언제 처리하느냐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으로 있는데 저는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예. 지금 상태에서 제의 요구를 하면 우리가 200석을 넘기기는 좀 어렵죠. 어려워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 거를 감안해 보면 저는 총선 이후에 그것으로부터 다 자유로워진 다음에 저희 임기가 총선 끝나더라도 있죠. 5월 5월까지. 29일까지 네. 임기가 네, 계속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총선 때 민심을 좀 더 확인하고 김건희 특검을 관찰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민주당에게 좀 더 표를 몰아줄 것을 호소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총선 이후에 처리하는 게 더 맞지 않겠냐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건 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아침에 약간의 혼란이라는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고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할 것 같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가 다시 이걸 안 하기로 했거든요. 혹시 또 들어보신 거 있으세요? 동료 의원들이 좀 말렸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네, 네. 왜냐하면 제가 보더라도 지금 황운하 의원 거는 명백한 정치 탄압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워낙 1심의 형량이 높아서 예. 2심 3심을 거치면서 구제될 수 있겠냐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예.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이 사건은 정치 탄압 성격이 매우 강한데 아마 이제 불출마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들하고 그 거기도 이제 철험의 소속이었지 예, 않습니까? 예, 그랬었죠. 그런 의원님들하고 충분하게 논의를 안 한 채로 아마 본인이 불출마하려고 하니까 그 동료 의원들 동료 의원님들이 아니 뭔 죄가 있다고 불출마를 하냐 이렇게 하고 좀 말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만 저도 자세한 내막은 돌아가서 좀 확인을 해봐야 네,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면 이제 뭐 이건 이 문제는 좀 지켜봐야 되는 아직 문제. 살아있는 그러네요. 네. 또 하나 이제 저는 조금 아쉽다고 뭐 물론 저는 뭐 그 동료 또 의원이시니까 말씀하시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농내 의원의 이제 뭐 인터뷰나 발언 내용들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었을까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저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발언을 하시나요?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뭐 수사받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동일한 현상이에요. 이것도 검찰의 압박이다. 뭐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건 뭐 수사가 이제 돼봐야 되겠죠.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마치 이제 물론 뭐 노웅래 의원이 직접 얘기하는 건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뭐 언론에서 자꾸 이제 이재명 대표 연결을 시키거든요. 이거를.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정치 탄압이니까 모든 수사에 대해 수사받고 있는 거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는 뉘앙스로 저는 들었거든요. 예를 들면 공천 과정에서 예를 들면 본인이 뭐 기소가 되거나 수사되고 있는 부분들이 고려 대상이 아니고 본인은 끝까지 출마하겠다는 의지로 들었는데 그 이제 이재명 대표 건까지 같이 엮어서 얘기한 듯한 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뭐 이재명 대표 거는 뭐 온 국민이 다 아는 것처럼 네.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이제 먼지가 안 나오니까 해계한 배임이니 뭐 제3자 내밀이니 이런 죄명을 씌워서 네, 기소는 네. 했습니다만 뭐 실제로 뭐 10원 한 푼 받은 사실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없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저런 뻥튀기를 해가지고 네, 지금 네. 검찰이 사생 결단하고 야당 대표 소위 욕보이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것과 달리 이 노웅래 의원님의 건은 아직 뭐 최종 뭐 1심에서 확정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제기되고 있는 혐의가 있고 또 일부 재판에서는 본인이 또 시인한 대목도 있다고 뭐 그런 보도가 합니다. 있었죠. 네, 네. 그런 걸 감안해 볼 때 사안의 성격이 다른 거를 물타기해서 바짓가랑이를 붙들 일은 아닌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만 최종적으로는 그건 이제 공관위에서 판단해야 될 그렇죠. 소관이고 만약에 이제 공관위에서 뭐 경선을 붙이기 어렵다고 하면 이제 그때 다시 이게 이제 전략으로 넘어오게 될 텐데 조금 성격이 다른 거를 뭐 이재명 대표 건이나 내 건이나 뭐 뭐가 다르냐 이렇게 네, 네. 할 일은 아닌 거 네, 아닌가 네, 싶습니다. 어쨌든 뭐 그 부분을 그 전혀 다른 차원 그러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검찰의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얘기하니까 그곳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수사들이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럼에도 그걸 자꾸 이제 대표와 연계시키는 것은 저는 어떤 형태로든 바람직하지 않다. 비교하는 그렇습니다. 것 자체가 네.